종로, 경희궁. 그 사극 짓는 그런 분위기 나지 않아?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묘한 끼가 느껴져. 그런 거리에 예능이 있어요. 제가 유일한 여자 사람 친구예요. 잠깐만요. 너무 아니 힐링 캠프 형님. 아, 네. 강남 5대 얼짱 형 알고 계세요? 5대 무슨 5대 얼짱이. 그냥 혼자 얼짱이야. 혼자. 항상 여자 게스트 나오면 네가 더 나은 날. 술 마시기 딱 좋은 날이야. 아무리 촬영도 촬영이지만 나 배치워도 되는 건가? 마시나요? 나 술 마시니까 좋다. 아, 낮에 아주 그냥 정신 나가고 마 정신 나가고 마 정신 나가고 마. 종로구 최부동으로 가서 저녁 한 끼 함께 하시오. 세종마을 음식 문화거리. 이제 종로의 식문화가 여기. 옛날 그 불목 냄새가. 최부동이고 효자동 청운동 술 맛있게 나왔던 데요. 나왔던지. 왜 빈대떡이에요? 손님 빈자를 써서. 진짜 모르는 거 없으셔. 진짜 상당하시네요. 진짜 이렇게 찢으시는 거 보니까 좀 당황했어. 말을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. 듣기 싫어. 능을 부르지. 우리 빨리 찢어줘야 돼. 습기를 피하기 위한 거죠. 행인이 조금 약한 데가 좀 주택. 주택 영화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한테. 아직도 영화를 준비하세요. 아, 참나. 이런 못난 꼴을 보여가지고. 미안하다. 더블 해보니 어때요? 마지막 방송이야. 차부동에서 까불어놓은 드라마 함께. 실수자! 야, 이거 좀 떨린다. 저녁은 드셨어요. 황교익입니다. 얼굴 봐야 알겠어요. 너 마음의 스크래치가 좀 가는구나. 안 계시군요. 안 계시고. 배우 한혜진이라고 하는데. 한 끼 좀 쉬라고. 자신감 급 하락했어. 시간은 너무 소비되는데. 문 다 잠겼습니다. 청와대 가서 한번 초롱 좀 눌러볼까? 아니, 게임 하지 마세요. 이게 누가 그 팔았는지 비디오 판단 해봐야 돼요, 형님. 아버님이세요?